한 젊은이가 외딴 섬에 홀로 살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이 수도사는 작은 방에 기거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러한 세월들을 가졌던 분입니다. 젊은이가 묻습니다. 수도사님, 요즘도 악마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도 늙고 이제 악마도 늙어서 우리는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다오. 대신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젊은이가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 그러면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자 이 수도사분이 빙그레 미소를 띠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신앙의 깊이, 이것이 대화를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젊은이는 참 영성훈련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또 깨달음 속에 그가 이 수도사의 말이 진짜 무엇을 의미했었는지를 그때에 그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찬송가죠. 30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양 있지 않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비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의 가사, 제가 불러드릴 때 멜로디가 쭉 머릿속으로 스쳐갔을 겁니다. 이 가사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신앙세계는 여러분 단면이 아닙니다. 아주 넓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그 크고 광대하심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여러분 넓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다보다도 깊고 또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는 그냥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아까 찬송가 302장에 나아가라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세계 안으로, 놀라운 신앙과 영적 세계 안에 우리가 뛰어들 때에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 영적 세계와 풍성한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어도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비로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해왔죠. 그러나 성령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걸 아는 분, 체험하신 분은 알지 못하는 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 저게 다가 아닌데, 그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요.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좀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금 향해서 나아가라고. 여러분, 30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 거기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귀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싸안고 부둥켜안으며 정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몇 날 몇 밤을 세워가지고 아마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아 정말 고린도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음받았고, 에베소 잠깐 들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고 싶었던 그곳인데 마지막 끝판 돌아올 때에 나를 그곳에 가게 해주셔서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게도냐 갔다가 귀환하는 길에 하나님 길 열어주셔서 에베소에 갔더니, 아 하나님께서 글쎄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너무너무 옥토와 같이 열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처음 경험한 것 나를 여기 더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온 교회가 들썩들썩 했겠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래 있으면서 우리를 목양하고 말씀을 정말 꼴을 주면 좋겠다. 너무 사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다시 담임 목회자인 바울을 3차 선교여행으로 그렇게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3차는 새로운 곳에서 전도도 물론 하지만 1차와 2차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다시 한번 한 군데 한 군데 짚어보면서 손때를 묻히는 작업입니다. 어디 넘어진 교회는 없는가? 시험든 그러한 성도는 없는가?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단이 횡행한 그러한 교회는 없는가? 신학적으로 변질된 교회는 없는가? 돌아다니면서 손때 묻히면서 다시 세우는 작업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그런 장소입니다. 에베소에 다시 한번 도착했을 때 바울은 몇몇 믿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다른 성도를 만나서 이제 처음 대화를 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묻어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분, 이런 분이구나. 아, 이분은 어느 정도의 지금 신앙의 이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느끼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그 영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니 이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 딱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기초 중에 기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세례받을 때에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당신들 성령 충만을 경험했느냐?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 그대로 바울이 생각한 것이 그대로 맞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세례입니다. 사실 요한 이전에도 이 유대 세계에는 세례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에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과거의 나의 이방인으로서의 삶과 모든 나의 죄악과 허물을 이제 내가 다 이 물속에서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이제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공공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다 증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타나서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로 적용을 했습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 이방인뿐 아니라 군인들과 유대인들까지도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그토록 전했던 믿음의 대상,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럴 때에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죠. 그런데 그때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이방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특별히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는 이때에 그 숫자가 12명쯤 되었다. 여러분 숫자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입니다. 만수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3과 땅을 상징하는 4, 이 둘을 곱하면 12. 완전한 완전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이방인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이방인 제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했다는 것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두어야만 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302장 찬양처럼 깊은 곳으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의 차원으로, 머리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거니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분의 행적, 그분의 신앙 인격이 오늘 내 삶 속에 마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옆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 체험 속에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에도 예전에는 그냥 뭐 직장 동료들하고 휩싸여가지고 음담패설도 막 그냥 깔깔거리면서 하고 이런저런 말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과거와는 그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내 안에서 자체 검열이 됩니다. 아, 이거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옛날에 했던 생각들, 옛날에 가졌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용서 숨치기 때문입니다. 점점 성령 충만함이 이전과는 다른 신앙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그런 분 봤을 거예요. 나하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저 사람 압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불평도 같이 막 말하고 그냥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도 막 투덜투덜거리기도 하고 내가 이게 죽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하고 하여튼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분이 확 뒤집어져가지고는 열심을 내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일하는 것도 더 많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고 신앙생활에 그가 박차를 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바닥을 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처음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 그 순간 임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으로라도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삶은 무너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쳐봐도 애를 써봐도 돌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적인 몸부림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과 죄의 욕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해답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내가 무너져 있고 아무리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그래서 성경의 그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파생이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폭발적입니다.
그 산에, 돌바위산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터뜨리면 아무리 큰 바위도 쾅 터져버리는 것처럼, 길이 뚫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범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인생 돌파가 나타나고 우리 앞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대를 이끌고 지휘를 하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분이 구습을 하나 꺾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물론 이 담배가 구원의 뭐 하여튼 조건은 아니지만 이 교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담배 피우다가 성가대 대원들한테 또 걸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나서는 이 못 견뎌가지고 교회 뒷골목으로 가서 거기서 피우다가 대원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이 수십 년 피워왔던 담배니까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오늘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 성가대 연습실에서 지휘하다가 아 이제 너무 더워서 하고 재킷 벗다가 여기서 담배값이 뚝 떨어져가지고는 망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단번에 담배를 끊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목사님 혼내도 안 되고 아무리 눈총을 줘도 안 되는데 이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저 정말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아 그러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그 순간부터 이 담배 냄새가 맡기만 해도 역겹고 막 토가 나오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끊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순간부터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태도가 바뀌고 봉사 헌신의 자세가 바뀌고 막 열정이 그냥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분 나중에 목사님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전에 오셨던 이오나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 저 이태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동성애에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쩌들어 있던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동네 형이 성추행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 성적인 그 지향이 이게 뒤틀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동성애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춘기 지나고 자라나간 겁니다. 대학교가 되었는데 그걸 친구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동성애 한다 그래도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는 이게 뭐 완전히 터부시였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다 눈초리 쳐다보고 하니까 학교를 중퇴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살면서 거기서 그냥 동성행위하고 동성성행위하고 거기 그냥 완전히 쩔어서 삽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세월 지나가다가 결단을 내려요. 나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승려가 되어야 되겠다, 다 끊고 나 절에 들어가야지. 어머니한테 중이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뒤집어집니다. 내가 너 하나 믿고 아빠도 없이 내가 그렇게 너 키우면서 살았는데 네가 웬 말이냐. 어머니가 승려되는 걸 극구 반대하니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2차 저차 동생애 때문에 도저히 제가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충격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 동성애의 영에게 꽉 잡혀 있으니까 이게 벗어나질 못해요. 또 동성애를 합니다. 누나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 동생에게 복음 전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일본으로 그가 넘어갑니다.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신학교 교수님이 칠판에 그날 가르칠 소제목을 쓰더랍니다.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악령을 쫓아내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육체의 끈질긴 구습에서 이 결박에서 나는 풀려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이분을 사로잡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덩어리가 확 임하면서 자신이 막 불이 타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신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그 확실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30년 묶여있던 동성애의 영이 그 순간 떠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동성애자들하고 뭐 히피들하고 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버글버글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에서 구원해낸 척 스미스 목사님,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으로부터 그가 신학 수업을 받고 성경을 배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까지 이태원의 근처에 있는 갈부리 채플 서울교회에서 그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 이태원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태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도 오직 성령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 과거의 구습과 나의 실패로 말미암은 인생 포기하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 여러분 끊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냥 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냥 변화를 포기해버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중독이라도,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임해주시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무리 100년 묵은 구습이라 할지라도, 악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자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터져나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 기도의 언어. 그러니까 내 발성기관을, 이 혀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방언의 이 기도의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 내 생각은 다른 기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혀를 주장해 가시면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기도들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도 있는 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기도를 하면 한 30분 기도 맥시멈 정도 하겠죠. 쥐어 짜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이것저것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하지만 거기까지.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영혼의 갈망과 부르짖음의 내용들과 과거로부터 현재 또 다가올 미래까지의 모든 그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니 나는 몰라도 뜻을 몰라도 이 기도가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큰 유익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내 혀, 이 발성기관을 세상적으로 썼습니다. 남 욕하고 음담패설 말하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떠들어대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막 썼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과거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덕스러운 말을 말하게 되고 자꾸 감사의 말을 힘든 상황에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말이 바뀌었네. 저 사람 말이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의 가장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 말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 그분의 계획,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사명이죠. 비전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따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인생이 점점 거룩하게 다듬어져 갑니다. 선하게 다듬어져 갑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감사가 생기고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함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연약함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이거는 배워서 아는 세상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내 인생의 분별, 내 인생의 선과 악을 가늠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내가 지금 놓여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해야 될, 내려야 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는데 선택과 결정 잘못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인생의 후반부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피할 것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 많습니다. 괴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은 위로자와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를 자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마음의 상처를 품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배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자리 앉아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게 감격스럽고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과거와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요 근래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뭐 그냥 무미건조한 게 아니에요.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게 김빠진 콜라처럼 무미건조하고 내가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느낌이 없고 예배를 마치고 가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또 왔다가 가는 거 이게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그 충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배의 은혜가 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마치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져 내리는 어마어마한 나이가라 폭포 앞에서 그냥 수도 틀어가지고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물 보면서 야 이거 물 나온다 하면서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안수 즉 성령의 임하시기를 간구하니까 충만하게 그들이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더러운 마음에 여러분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극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이실짓고 즉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내 죄와 불결한 삶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초점 맞추는 영적 주파수가 다시 한번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코로나 탓! 여러분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가을에 뭐 유행이 다시 재확산한다 이런 말 많아도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